철소방대 파이어로봇 도시에 퍼지는 목소리 메가시티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멈출 순 없어 파이어로봇 파워 온 불길을 헤쳐라 피닉! 높이 날아라 카루! 대지를 뒤흔들어라 아트미!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멈출 수는 없어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강철 소방대 파워 대결 마그마 X 이카루스의 낙하 속도를 줄여야 해. 알겠습니다. 피닉스 액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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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리스! 안전벨트 발사! 이카루스, 괜찮아? 고마워. 나도 괜찮아. 기다려라. 파이어로봇 마리 팀장님, 케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일단 다들 화면을 봐줘. 케이의 슈트를 분석한 결과 현재 파이어로봇의 공격력으로는 케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케이의 슈트에도 약점은 있어. 공격을 할수록 슈트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그럼 파워도 약해지지. 케이는 분명 이곳에서 슈트의 파워를 충전하고 있을 거야. 이야, 이거 멋지게 성공했는데?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지. 내 예상으론 최대 파워가 될 때까진 약 12시간이 필요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슈트에 특수 냉각액을 장착시켰어. 특수 냉각액? 일반 냉각액보다 몇 배는 강해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꽁꽁 얼려버리지. 너무 세서 지금껏 사용하지 못했던 거야. 그럼 이제 K와 맞설 수 있다는 거네요? 만약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두 분 너무 분위기 잡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K의 목적은 파이어로봇와 이곳을 파괴하는 거라고. K의 목적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이안! 그래요. 이안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언제 몸살이면서 불을 껐나요? 불장난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어려운 승부가 될 거다. 지금까지의 싸움, 너희들의 실력과 정신력을 모두 끌어내야 한다. K의 슈트가 불을 만드는 슈트라면 우리 파이어로봇은 불을 끄는 슈트야. 파이어로봇, 가서 K의 슈트를 얼려버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파이어로봇, 출동이다. 몇 시간 뒤면 파워가 모두 충전되겠군. 아니, 애송이들이 여길 어떻게 알았지? 차라리 잘 됐어.
이런다고 무서워할 것 같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시지! 내 예상과는 좀 다른데? 사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네가 뭐가 무섭다고 도망을 쳐? 너야말로 도망치는 게 좋을걸? 그래! 그럼 애송이들과 놀아줘 볼까? 어떠니? 놀이터가 마음에 드나?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당연히 너도 마음에 안 들고! 아직도 모르겠나? 그런 장난감으로 마그마엑스를 막을 수 없다! 이야! 아니, 내 화염을 막아내다니! 우와하하! 효과 좋은데? 파이어로봇, 흩어져서 K를 공격해! 알겠습니다! 끝까지 나랑 해보겠다는 거니! 좋아! 공격이 통하고 있어! 성공한 건가? 애송이들한테 당한 기분이 어떠냐? 와, 다시 멀쩡해졌네. 그래도 K슈트의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가진 특수 냉각액도 줄어들고 있고요. 시원하게 해줬으니 뜨겁게 보답을 해줘야겠지. 지금 장난하는 거지? 모조리 불태워주마! 좋아! 받아쳐주마! 안 돼! 거기서 피해! 허큘리스! 괜찮은 녀석이. 어림없다! 잘 가거라, 피닉스. 받아줘서 고마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공격은 마그마엑스를 이길 수 없어. 넌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어. 우리도 있다고. 이제 놀이는 끝났대. 너희 모두를 없애주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마그마엑스가. 슈트가 많이 차가워졌나 보지? 케이, 너의 패배야. 특수 냉각액이 떨어졌어. 어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다. 파이어 로봇, 모두 철수해라. 어서. 안 돼! 날 이렇게 애먹이다니 절대 용서 못해!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이걸 받아! 역시 마리 팀장님이셔! 허큘리스, 액션, 그런 건! 이카루스, 액션, 그런 건!
더 이상의 잔재주는 통하지 않는데! 다이어로보! 발사! 이럴 수가! 피아!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이긴 건가? 그래, 우리가 이겼어. 다들 정말 잘해줬다. 이기긴 했지만 기분은 좋지가 않네요. 한때는 K도 우리의 동료였기 때문이겠지. 마그마 X같은 슈트가 또 나올까요? 골드문 기업과 K의 연구 시설을 없애긴 했지만 이미 외부로 누출됐으니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거야. K와 같은 악당이 슈트를 입고 메가시티를 위협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도 파이어로봇 슈트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어? 어? 메가시트를 악당들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 말이다. 업그레이드 파이어로보란 말이죠?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어? 당연한 말씀! 우린 파이어로보라고요!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파이어로보 출동이다! 출동! 파이어로보! 피닉스의 주인! 우와! 이번 소방 박람회에는 최신형 장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 자, 모두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네! 꼬맹이들이 잔뜩 왔잖아.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그래, 빨리 갔다 와. 네! 오,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기특하네. 어? 어때? 우와, 소방복 입고 인증샷.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야,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소방관 같잖아.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지? 현재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장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긴급히 비상 통로와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대피해 주십시오. 뭐야? 엄청나잖아. 자, 어디 다 나왔는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맞다, 은솔이. 저기요, 아이 하나가 못 내려왔어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위험해요. 애가 혼자 있어요. 애가 못 나왔다고요. 설마 은솔아, 아까 화장실에 갔던 은솔아. 그 아이? 진정하세요. 119에 신고했으니 소방대가 곧 올 거예요. 지금은 막히는 시간인데. 화재 출동 중입니다. 좌우로 비켜주세요. 3층 화장실에서 못 빠져나왔다면 벌써 연기는 그쪽으로 번졌을 거야. 이럴 때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 소방관에게는 한순간의 판단이 중요해.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란다. 그래! 지금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학생! 들어가면 안 돼요! 학생!
연기가 벌써 1층까지 번졌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 손잡이가 뜨겁잖아. 어쩌지? 그래, 이거야. 최악이네. 오빠. 찾았다. 꼬마야, 괜찮니? 울지 마, 뚝. 여기서 얼른 나가게 해줄게. 자,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 펌프차 방수 개시. 즉각 근처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안에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 있습니까? 아, 네, 있어요. 3층에 있던 아이 하나가 못 빠져나왔고요. 방금 전에 또 어린 학생이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누나! 사람 있어! 학생이 몇 명 있어? 살려주세요! 맙소사, 3층 왼쪽 벽면에 아이템이 매달려 있다. 어서 사다리 차 올려! 오늘 메가빌딩 화재에서 다행히 두 명 다 목숨은 건졌지만 위험한 행동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희 학교 학생이란 말이지? 네, 학교에서도 소방관 놀이하는 녀석으로 유명하죠. 예전에 학교 과학실에 불났을 때도 실험용 개구리들을 구하려다 큰일 날 뻔했었지 아마. 골칫덩어리 녀석이야.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뭔가 남다른 데가 있는 친구인 것 같구나. 잘만 다듬으면 저 녀석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설마 저 애를 마지막 멤버로 생각하세요? 아, 말도 안 돼! 전 반대예요! 저런 신중하지 못한 애한테 인명구조를 맡길 순 없다고요. 태호, 내 생각은 어떠냐? 아, 글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만약 강희안이 테스트에 합격한다면 세나도 두 말 않고 저 아이를 받아들여주는 걸로 말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안 될 게 뻔하니까. 또 강희안이 사고 친 거야? 텐트가 전국적으로 방송됐다지 아마. 강희안! 강희안! 큰일 났어! 찰나리가 위험해! 뭐? 찰나라! 찰나라, 괜찮아? 일어나봐! 뭐야? 소가 찌룩, 소가 찌룩. 아, 웃겨! 지금 나한테 장난친 거야? 야, 어제 뉴스 대망이던데! 1등에 팬티만 입고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유치한 짓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뭐 유치? 저 자식이? 참아, 유치야! 아, 그래, 내 이름이 유치다! 어쩔래? 얼마든지 덤벼. 강희안! 나중에 보자! 이 녀석들은 뭐지? 너 강희안 맞지? 그런데? 우리랑 좀 가져야 할 때가 있어. 어? 메가시티에 이런 곳이 있었나? 와, 네가 어제 화재 현장에서 활약했다는 곰돌이 팬티구나. 곰돌이 팬티? 인사해, 이분은 마리 팀장님. 이분은 세나의 할아버지셔. 우린 정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오늘아 수고했다. 내가 이 친구들한테 널 데려오라고 부탁했단다. 아, 절 왜요? 일단 너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자꾸나. 태호랑 세나는 날 따라와. 네? 우와! 와,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특수소방대 파이어로버의 상황 본부실이다. 각 지역의 재난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 특수소방대 파이어로버? 우리들은 메가시티의 재난과 화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란다.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물론 처음 듣는 소리일 거야.
아직 팀이 완전하게 꾸려지지 않았거든. 정 박사님, 훈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네. 곧 가지. 우와, 장난감 진짜 멋지다. 장난감이라니? 이건 실제 화재시 불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장비라고. 불길에서 살아남는다고요? 거짓말. 속구만 살았나. 세나, 태호,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줘. 네! 허큘리스 액션! 이카루스 액션! 대박! 아직 놀라긴 이르지. 나이스건! 화재 진화! 소화해! 발사! 으악!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이런 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팀은 피닉스를 다룰 친구가 한 명 더 필요하단다. 피닉스? 그렇다면 우린 네가 팀의 일원으로 활약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은 제가 저걸 타고 앞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이다. 그것도 정식으로. 저 장비가 너와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니? 당연하죠. 당장 해볼래요. 내가 특수소방대가 된다면 어제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좋았어. 그럼 이걸 착용해볼래? 아, 이게 뭐예요? 피닉스를 조종할 수 있는 코어 헤드셋이야. 이안, 코어 헤드셋 왼쪽에 버튼을 눌러봐. 이렇게요? 우와. 코어를 피닉스에 꽂아. 시작한다! 정말 내 모습이야? 세상에! 이안과 피닉스의 싱크로율이 200%나 돼요! 와, 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모든 건 이제 이안의 선택에 달린 것 같구나. 강이야, 우리 파열로봇 팀에 들어올 생각이 있니? 생각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이런 멋진 기회가 왔는데 거절하면 진짜 바보죠! 충분히 생각은 하고 답하지 그래. 구조활동은 많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요. 드디어 파이올로봇팀 완성이군. 곧 메가시티 전체가 파이올로봇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거야.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때가 왔다. 출동! 파이올로봇! 파이올로봇! 액션! 오늘의 안전교육! 오늘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지? 다 같이 생각해볼까? 그거 전기화재 아닌가요? 빙고! 바로 이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 때문이었지. 아! 저렇게 꽂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한 콘센트에 이렇게 여러 전선을 꽂아놓으면 불이 날 위험이 많다는 건 상식인데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 몰랐다면 앞으로는 문어발식 콘센트를 꽂아놓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지.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평화를 위해서 절대 우리 멈출 수는 없어.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Let's go!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의를 위해서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한 차수